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익입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Welcome.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제가 비어병에다가 물꽂이를 해놨어요. 이 아이가 지금 블랙핑크거든요. 근데 실내에 있으니까 지금 초록둥이로 변해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노지에 나가기 위해선 지금 얼른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치마가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꽃대까지 예쁘게 지금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꽃대를 제가 적심을 해줄 거예요. 다육이 물꽂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항상 제가 이제 가끔 실험을 하는데, 다육이 물꽂이 돼요. 물꽂이 되고, 제가 요즘 노지에 신경을 쓰느냐고, 지금 비어 병에 이렇게 보시면 녹조가 앉았죠. 이걸 녹조라 그러거든요. 제가 몰랐었는데 이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여기 계곡이 있어요. 녹조가 이제 이렇게 앉았어. 초록색. 예,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진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면서 녹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뿌리가 너무너무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꽂이 블랙핑크. 이 아이 적심해서 제가 이렇게 꼽아놨어요. 세 개가 다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대는 잘라주었고, 자 이렇게 나왔죠. 하엽적하면서 지금 이제 봄이라, 예, 새뿌리도 막 나오는 시기고, 이 아이는 제가 겨울철, 예, 겨울철에는 진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안에서만 매일 작업하다 보니까 주로, 예, 물꽂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작업을 해가지고, 예, 바깥에 노지로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제 합식을 시켜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안 나온 아이가 없고, 지금 빼볼게요. 한번 볼까요? 녹조? 일주일에 최소한 이렇게 유리병에 있을 때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한 20일도 넘었나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노지에 막 바위소리니 뭐니 막 심어주다 보니까, 자, 이제 봄 됐다고 지금 새뿌리 또 이렇게 또 올라오죠. 그리고 이건 물속에서 동절기네 이렇게 나온 아이예요. 2개월 됐어요, 여러분. 2월 달에 제가 해줬으니까 한 50일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엽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물꽂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 저희 아이도 이렇게 잘 나왔어, 그쵸? 이제 봄이라고 이렇게 하얗게 새순이 있죠? 이렇게 하얗게 새뿌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은 한 두 번 정도 다육이에서 뿌리 내린 거 굉장히 유치님이 신기해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또 한번 이렇게, 예, 올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부산에서 제가 또, 예, 아주 대품을 이렇게 시켰는데, 예,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예, 실내에 있는 아이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아이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온 아이들하고 내일 노지에다가 다 같이 합식을 시켜줄 거죠. 저희 집에 있는 애들하고. 그리고 산세베리아도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는 진짜 영상 10도 정도 돼야지 영상 5도, 6도도 냉해를 입어요. 산세베리아가 햇볕에는 굉장히 강한데 노지에 나가면 정말 냉해. 냉해는 정말 약해요. 아주 입장서부터 뿌리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세베리아는 실내에서도 겨울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 핑크루비, 핑크루비. 자, 이렇게 물 속에 담가놔도 뿌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나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시면 되고, 이제 봄이 됐다고 옆에 또 새로운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나오죠. 오늘은 물꽂이한 다육이들 이렇게 제가, 예, 뿌리가 내렸어요 하고 요거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노지로 나가서 합식을 할 거죠.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핑크루비 물꽂이한 아이. 일주일에 한번 꿀팁은 물을 갈아준다. 이 아이 20일 넘었어요. 초록색 이렇게 녹조 끼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왜 제가 이제 경험해서 항상 하는 거니까. 물꽂이는 뭐 겨울 내에 항상 하다 보니까 자신 있죠. 자신. 뭐든지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리면 또 삽식해주고 그런 영상이 많아요, 저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Hello everyone, my friend. Thank you. I love you.